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넥스 넥스 반도체 반도체 항공기 항공기 사장을 사장을 맡고 맡고 있는 있는 윤창섭입니다. 윤창섭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긴긴 장마 장마 기간 기간 때문에 때문에 너무나도 너무나도 지금 지금 저희뿐만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모든 모든 분들이 분들이 힘겹게 힘겹게 버텨가고 있는데요. 버텨가고 있는데요. 관계되신 관계되신 모든 모든 분들이 분들이 항상 항상 건강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행복한 일상이 일상이 이어지기를 이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기원해봅니다. 그럼 오늘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동적 보안으로 엔드투엔드 공급망을 보호하는 레티스의 센츄리 솔루션 스택과 서플라이 가드 서비스 출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레티스는 솔루션 스택과 함께 디바이스를 동시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엣지단에 AI 솔루션 스택인 센서 AI 발표를 시작하였고요. 금년 상반기에 엠비전 솔루션 스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별도의 프레스 릴리즈 없이 기자 지면으로만 발표했습니다. 엠비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엠비전 솔루션 스택의 경우는 머신 비전, 로보트, 오토모티브의 에이다스, 보안 솔루션 및 드론 등을 적용할 수 있는 FPGA 기반의 비전 솔루션을 평가, 개발을 지원하는 솔루션 스택으로서 이 스택에는 모듈러 하드웨어, 그다음에 다양한 IP 빌딩 블록, FPGA 디자인 툴, 레퍼런스 디자인이 제공됨으로써 이를 데모를 위한 데모 키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서 연결, 브릿지, 애그리게이션, 그리고 이미지 신호 처리 등과 같은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맞춤형 디자인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솔루션 스택으로서 보안 솔루션 스택인 레티스 센츄리 솔루션을 발표해 드리며 이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와 같이 저희 솔루션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레티스에서는 소프트웨어 툴 역시도 개발자의 편의성에 맞춰서 지난 레티스 다이아몬드 툴에서부터 인해스된 레티스 레디언티 툴을 지난해 발표를 했고요. 금일 보안 솔루션 스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C코드 기반의 SoC 시스템 디자인 IP를 드래그하고 드랍인 지원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관적이고 편리성을 가질 수 있는 레티스 프로펠 툴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솔루션 스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디바이스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발표를 해오고 있는데요. 아크 XO3D는 듀얼 부트 플래시와 시큐리티 하드 블럭이 임베디드됨으로써 금일 센츄리 PFR 솔루션 구현에 최적화되어서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크로스링크 플러스는 기존에 저희가 발표를 해드렸던 크로스링크 실리콘에 FPGA 컨피그레이션 플래시가 임베드됨으로써 센서 브릿지, 센서 애그리게이션 같은 디자인을 기존에 발표해드린 크로스링크와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며 임베디드 플래시 컨피그레이션 플래시가 추가로 인해서 프로세서나 MCU 등이 존재하는 시스템 고도상에서 설계 디자인이 가능한 싱글칩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 디바이스인 FDSY 28나노 공정으로 개발된 레티스 넥서스 플랫폼 기반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로우파워 솔루션 크로스링크 NX와 서투스 NX 출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크로스 NX의 경우는 크로스링크에 비해서 하이스피드 BP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임베디드 2.5기가 디파이를 내장하고 있으며 PCI 익스프레스, DDR3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크로스링크 NX는 하이퍼포먼스 실리콘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크로스링크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늘 동일하게 지원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투스 NX는 범용 FPGA인데 범용 FPGA상에서도 높은 I/O 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급 경쟁 FPGA보다 제곱 밀리미터당 2배 정도 이상의 그 I/O 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투스 엠스 FPGA는 동급 최고의 저전력 특성을 가지고 있고 소형 풋프린트, 그러니까 패키지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스탄 레티스에서 타 밴드에 비해서 경쟁사에 비해서 독보적인 인스턴트 온 특성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투스 NS 같은 경우는 데이터 코프로세싱, 시그널 브릿징, 시스템 제어 등과 같이 그러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속 PCI 익스프레스와 기가빗 이더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티스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또 추가적인 실리콘 출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폼웨어 공격에 대한 엔드투엔드 공급망 구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계의 공식적인 기사 및 기고 등에 따르면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보안의 중요성은 두말라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의 보안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레벨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OS 등이 해커 등의 타겟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엣지단에서부터 클라우드에 이르는 그 데이터 센터에까지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그 외부 공격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안 강화가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가트너의 발표에 의하면은 2022년까지 70% 넘게 현재 그 폼웨어 보안 취약성 때문에 업그레이드 계획조차도 쉽게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MVD 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서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폼웨어 취약성은 약 한 700%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망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단기적인 어떤 물류의 매니지먼트나 추락, 검증, 생산 부분에 이르기까지 물론 조금씩 개선되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취약성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NIST는 폼웨어를 보호하고자 NIST 800-193이라는 플랫폼 폼웨어 레이저스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800-193의 주요 글자는 승인되지 않은 폼웨어를 변경 시에 이를 보호하고 탐지하고 그리고 복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NIST가 공고하는 PFR의 플랫폼은 시스템을 부팅하고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 하드웨어 및 폼웨어 기반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로부터 플랫폼 폼웨어에 대한 공격이 성공하면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멈추거나 아니면 원래 제조사에서부터 다시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는 즉 사용자 시스템 운영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PFR은 무단 변경에서부터 플랫폼을 보호하고 무단 변경을 탐지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빠르고 안전하게 복구하기 위한 보안 메커니즘으로서 플랫폼의 보건력을 강화합니다. 고객사 및 개발자 등은 이러한 공고화에서 플랫폼을 더 강력한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레티스의 센츄리 스택 솔루션은 NIST의 PFI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고객이 이를 빠르고 쉽고 개발 기간을 쉽고 빠른 개발 기간을 통해서 타이트 마켓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PFR 구현을 위해서 NIST에서 구현하는 하드웨어의 PFR 구현을 요구하는 서버, 컴퓨팅, 통신, 산업, 오토모티브와 같이 산업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모로는 탐지, 복구, 보호 기능 및 ISKC와 SPI 인터페이스를 통한 외부 공격, 폼웨어 그리고 문제 발생에 대해서 추후 분석이 가능하도록 폴트 로그도 생성 저장을 지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을 시스템 보드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레티스에서는 레퍼런스 헤로드 및 PFR 예제 코드, 매니페스트 프로세서 에뮬레이터까지 제공을 합니다. 개발 PFR 디자인 소프트웨어 툴로는 레티스의 다이아몬드, 프로펠 빌더, 스타터 디벨로먼트 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시스템 및 보드 구조에 맞도록 PFR 플로우 컨셉 등을 쉽게 튜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P 코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메어가 저장된 주변 소자의 인터페이스 IP인 코드 SPI 모니터, 마스터 스트리머 ISCSI 모니터, ESB MOX PLD 인터페이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마커 엑스도 3D 센츄리 데모보드상에서 고객의 개발 보드 전에 이러한 기능들을 사전에 검증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레티스는 빠른 구현을 위해서 하드웨어 플랫폼인 PFR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코드 및 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FPGA를 고객의 시스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PFR 구현이 쉽게 구현할 수 있다.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레티스에서는 앞서 드린 이러한 모든 디자인 환경을 고객 맞춤 서비스로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FPGA의 그 유연성을 가지고서 레티스의 센츄리 스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레티스에서는 이 모든 기능들을 현재 준비하고 준비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레티스 센츄리의 시스템 동작 에서부터 시스템 종식까지 중간 과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센츄리 PFR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 텐데요. 보시는 이 블록 다이어그램은 어쩌면 일반적인 개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맨 하단에 센츄리 FPGA를 제외하면 어쩌면 일반적인 개발자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시스템 보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단에 센츄리 PFR에 구현된 레티스 FPGA가 있습니다. 레티스 센츄리는 시스템이 부팅되기 전 후에 또는 동작 중에 실시간적으로 각 IC에서 승인된 포메어를 보호하고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감지합니다. 이를 통해서 오직 승인된 포메어를 통해서만이 시스템이 부팅될 수 있도록 킥 스위치를 온오프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또한 실시간으로 포메어의 손상을 감지하고 시스템 동작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며 그 다음에 감지된 문제점을 앞서 말씀드린 추후 분석 후에서 FPGA 내 폴트록으로서 생성 및 저장을 합니다. 센츄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NST 가이드라인의 PFR을 충실히 따르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되고 검증된 센츄리 PFR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안 컨셉에서 디자인까지 하는데 10개월 이상의 요구되는 구현 기간을 저희 센츄리 솔루션은 한 6주 기간 구현 기간으로 단축함으로써 타임투마켓에 진입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레티스 센츄리 PFR이 레티스 프로펠 빌더상에서의 구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펠 설계 환경은 RISC-V 프로세서 보호와 여러 주변 장치와 관련된 I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성 요소들을 손쉽게 모듈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초보 개발자들에게 전문가이기까지 레티스 FPGA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설계를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FPGA를 처음 활용하는 개발자들은 보다 복잡한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FPGA의 병렬 처리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힘들어 이를 배우지 않고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유연하면서도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모든 설계 소프트웨어와 IP를 통합하는 설계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레티스 프로펠 개발 툴은 설계 프로세스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고요. 전반적으로 시스템 개발을 간소화합니다. 레티스 프로펠은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계를 단일 툴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보드 레벨이나 시스템 레벨의 그런 하드웨어가 확보되기 전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미리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출시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죠. 초보 FPGA의 개발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레티스 프로펠 GUI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설계에 필요한 IP 블럭을 레티스 IP 라이브러리부터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이용하여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개발자들이라면 뭐 이와는 좀 다르겠지만 레티스 프로펠을 보다 세분화하여 설계에 최적화할 수 있는 스크립트 레벨 편집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레티스는 개발자가 특정 고객의 기술 표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요. 강력한 프로세스 IP 에코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PGA 그 리프로그래밍, 그 재프로그래밍 그 기능을 결합한 레티스 프로펠 설계 환경은 기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간편하기 때문에 플랫폼 포메어 레이저스, 즉 PFR 같은 새로운 기술 동향과 업계 표준을 지원하기가 더욱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티스의 그 PFR이 동적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스템 보드에서는 시스템 보드 상에서의 그 보안 솔루션은 본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TPM이나 트러스트 플랫폼 모듈이나 MCU를 적용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FPGA 기반의 PFR 솔루션이 NIST PFR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는 반면에 TPM이나 MCU 기반은 많은 부분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보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PGA는 그 병렬적으로 여러 펌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여러 개의 SPI 메모리의 인터페이스 버스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상이 감지되면 실시간 내, 즉 한 나노세크 이내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방식인 TPM이나 MCU 솔루션은 제한된 I/O 숫자 그리고 여러 개의 SPI 메모리에 대해서 병렬적이고 동시적이 아닌 순차적인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실시간 대처가 아닌 수 마이크로세크 이상의 모니터링 시간을 가지고 보호와 관찰 부분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티스의 센츄리 PFR 솔루션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실시간적인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탐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SPI 메모리에 저장된 폼에 대해서 ECC를 기반으로 한 여기서 ECC는 그 암호화 기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NIST에서 공부하는 이제 암호화 방식인데 ECC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무단 변경 및 수정을 감시합니다. 감지 방법은 해당 설계에 사용된 기존 펌웨어 접근 방식과는 별개인 독립적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합니다. 이는 전체적인 보드 전원 관리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부팅 전에 펌웨어에 대한 무단 변경 및 수정을 감시할 수 있게끔 합니다. 마지막으로 PFR 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 문제가 감지가 되면은 레티스 센츄리 PFR은 고객의 시스템이나 보드를 위해 복구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이전 버전의 펌웨어로 자동적으로 되돌려 수행하거나 인증된 가장 최신의 버전의 펌웨어로서 전체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원 관리 및 제어 PLD 알고리즘은 위반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함으로써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고객의 시스템 및 보디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복구 프로세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PFR 보안 솔루션에서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실리콘을 고객들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운송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티스는 제조, 운송, 설치, 시스템 운영과 시스템 운영 종료 시까지 종료 시까지를 고려한 센트리 솔루션 운송 아닌 서플라이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들은 고객사의 제품이 어떤 환경하에서도 높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 제작으로 고객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고객들의 운영 중에 센츄리 PFR 솔루션을 통해서 시스템에 승인되지 않은 펌웨어를 차단하고 외부 침입의 실시간 탐지를 통해서 시스템 수명 종료 시까지 안전한 시스템 운영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레티스의 서플라이 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보안은 거의 실시간적인 동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외부 공격이 점차적으로 고도화되고 지능화, 대범화되고 있기 때문에 도전적인 TPM이나 MCU 기반의 정적인 보안 대처로는 나날이 늘어나는 이러한 새로운 외부 공격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레티스의 센츄리 PFR의 경우는 FPJ 하드웨어를 기반으로서 재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외부 공격에 대해서 쉽게 업그레이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며 능동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서플라이 가드는 디바이스 전체 라이프 사이클 동안 견고한 보안성 유지 관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가드는 말씀드린 대로 제조 시점에서부터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운송 시스템 통합, 어셈블리, 그다음에 설정, 그리고 보드와 시스템 배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레티스 FPGA 이력을 추적함으로써 OEM과 ODM, 즉 고객 제조사에서 안심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선적으로 고객을 위한 암호화된 시큐리티 키값이 적용된 FPGA를 지역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오직 허가받은 고객에게만 전달이 됩니다. 고객은 이러한 암호화된 키값과 함께 고객의 시스템 보드에 맞춤형 PFR를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며 센츄리 FPGA 비트스트램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프로파일 빌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이렇게 생성된 비트스트램을 FPGA에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이는 허가되지 않은 FPGA는 컨피그레이션도 불가하고 제품에 복제도 안 되며 불법적으로 추가 제작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트스트림은 레티스에서부터 암호화된 시큐리티 값이 적용되어 운송된 FPGA에서만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시스템 보드 레벨의 보안 운영에 적용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소프트웨어가 고객 장비에 허가 없이 다운로드되거나 설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플랫폼과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서플라이 가드는 고객 제조 공장에 별도의 추가적인 보안 환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조 단계에서부터 설치 운영에 이르기까지 보안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오늘 레티스 서플라이 가드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본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컴퓨팅, 통신, 데이터 센터, 일반 산업계, 자동차, 항공 등을 포함한 모든 업계에서는 하드웨어 기반의 PFR 및 안전한 보안 솔루션 공급망에 대해서 그 중요도는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5G, 엣지 컴퓨팅 및 IoT가 확대되면서 이와 상호 연결된 기기가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보면 보안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 및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개발 제조한 하드웨어 플랫폼이 사이버 공격이나 고객사의 IP 도용으로부터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NIST PFR 가이드라인에 포괄적으로 부합되고 있는 레트스 센츄리 PFR과 서플라이 가드 운송망을 통해 유연성을 갖춘 FPGA 하드웨어 기반의 고객 맞춤형 디자인 서비스를 지원해줌으로써 고객들은 쉽고 빠른 저가의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레티스의 센츄리 스택 솔루션의 메인 타겟 마켓은 우선적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버 부분이겠죠. 하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레티스 센츄리 스택 솔루션은 여러 마켓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드론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드론의 GPS 데이터 캘큘레이션과 그 계산되는 부분의 폼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그 취미 생활하는 GPS 뿐만 아니고, 요즘 이제 산업계 전반적으로 그런 드론들을 이용되고 있는데, 그러한 시도에서 취약하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현재,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일반 산업계에서 자동차, 공장 자동화 라인에 로봇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역시도 폼웨어 공격에 취약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몇 년 내에도 아마 기사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외부의 해커에서 원격적으로 차량의 도어를 무단으로 열고 닫는 기사가 접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향후에 무인 자동차 시스템이 점점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 그런 보안에 대한 그 중요도는 바로 어떤 그 운전자나 가족에 대한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폼웨어 공격에 외부 공격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가 생각하는 단적인 현재 업계에 진화되고 있는 이런 자동화 부분, 그다음에 드론 부분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해봐도 향후에 하드웨어 기반의 PFR 가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침입은 점점 고도화되고 진화되고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레티스의 센츄리 스택 솔루션이 마켓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점점 넓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폼웨어의 외부 공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고객사뿐만 아니고 사용자 그리고 모든 전반의 그 업계 시장에 굉장히 심각한 보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로서 가장 높은 보안성을 공고하는 NIST PFR 가이드라인을 추적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솔루션이 점차적으로 그 대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NIST PFR 가이드라인의 가장 근접한 솔루션은 TFN과 MCU 기반의 보안 솔루션이 이 업계에서는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점점 고도화되고 진화되는 그 외부 침입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적 솔루션으로서는 추가적인 보안 솔루션을 적용할 시에
필드상에서 동작하는 MCU를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뿐만 아니고 설사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더라도 업그레이드 시점에 외부 공격에 대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안 대체하기 위해서는 고객 개발자들이 쉽고 유연하고 수정이 가능하고 재프로그램이 가능한 동적 솔루션이 뒷받침되어야 되며 실시간적으로 동시에 병렬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즉각적인 시스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하드웨어 기반의 솔루션은 반드시 실리콘 형태로 고객사에 전달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급망은 저렴한 비용 하에서도 신뢰할 수 있고 복제 및 정해진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제작이 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모든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넷티스의 센츄리 스택 하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